북극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육식 동물이며 북극의 상징과도 같은 녀석입니다. 두 발로 섰을 때 이들의 키는 3m에 달하며 체중은 600kg에 이릅니다. 북극곰은 고독한 삶을 살기 때문에 개체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관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미와 새끼만 거의 유일하게 함께 있는 모습이 관찰되는데 어미 북극곰은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기 전까지는 자주 만져주고 씻겨주는 등 아주 정성스럽게 새끼를 챙겨줍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림받는 하프물범에 비하면 정말 든든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죠. 북극곰은 어떤 면에서는 수생동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큰 앞발로 물을 저으면서 뒷발로 방향을 잡는 식으로 헤엄을 칩니다. 또한 오리발처럼 발가락 사이에 살이 있어 보기보다 매우 수영을 잘합니다. 하얗게 보이는 털은 빛의 반사 때문에 실제로 거의 투명하게 보일 때도 있으며 이를 통해 은밀히 먹잇감에게 접근하여 사냥을 합니다. 북극곰의 주식은 주로 해빙과 해안 근처의 물범입니다.